우리 시간에는 보검소총 48번, 상권 48번, 비삼세아 하는 거 공부합니다. 241페이지, 243페이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비 아니다, 삼세아, 3살 아이가 아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241페이지에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고 1 양반과 유 1디 그 다음에 파니스코 옛날에 1 양반과 한 양반 집에 AUB A의 B가 있을 때 한 양반 집에 그 한 여자종이 있었는데 파 이거는 잠옷 또는 꾀미 아름다웠다 이뻤다. 그 다음에 일일 하루는 암 그 다음에 유지이 그 다음에 휴입 원중 수음하 그 다음에 압 지, 그 다음에 방장, 일일 하루는 암, 몰래, 암, 몰래, 유, 유집, 유는 꾀다, 유혹하다 하는 거죠. 그녀를 깨워, 여종이죠. 여종을 깨워서 이, 휴입, 휴는 끌다. 끌고 들어갔다. 휴입, 끌고 들어갔다. 어디에? 어, 하는 게 생겼겠어요. 원, 동산, 원. 동산은 안, 동산 안에. 동산 안에. 동산 안의 어, 나무, 나무수에 관지. 동산 안의 남부 아래에 끌고 들어갔어. 다음에 앞지 그때 앞은 농락하다. 그녀를 농락하고 농락하여 그 다음에 방 아야후로 이제 한창 장 무장하는 건 일을 버리다 일을 버렸다 건재를 농락하여 이제 한창 일을 버리고 있었다 벌렸다 버리고 있었다 농락하는 게 있죠 농락 여는 건 새를 키운 새장 있죠 새 그건 말 소나 말 꽃비 세상과 꽃비 이런 뜻을 갖고 농락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용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글비지부 홀 있네 사장 그다음에 현도 이랬어요 근육을 그 여종의 그 글비지부 그 여종의 지부 남편이 홀 갑자기 있네 들어왔다 동산 안에 들어왔다죠 들어와서 다음에 상일이 둘이 지금 방사를 하죠 일이 참 뭐 상차 못 말했죠. 현로 로 하는 거는 드러나다 현은 드러내다 이것도 그 자리에서 일이 드러나게 장 드러나려고 하였다 드러나게
되었다 또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됐다. 현을 그 자리에서 하면 또 부사, 현이 부사죠. 그 자리에서라는 뜻이었어요. 그 현장 검증할 때 현장, 할지 현장할 때 현은 그 자리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때요? 양반급 그다음에 이 비자시상 비자시상권 복귀 앙화 지면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반이 급히 비자라는 게 있죠. 이건 요정. 요정. 남자종 노자. 그래서 비자. 비자지상. 여자종의 치마. 그다음 권. 권 이거는 이제 똘똘 말다. 치마 같은 걸 긋다. 긋어 올리다. 아, 요거는 요 비자 지상하는 목적이 권 뒤에 있어야 돼요. 비자 요종의 치마를 걷다. 근데 목적이지 목적 앞으로 도치되면서 목적 앞에 이를 붙이는 거예요. 목적을 도치하면 뭐 요거 뭐 비자 지상만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도치된 목적 앞에 이를 붙이는 붙인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목적 도치된 거예요. 요종의 치마를 걷어 그 다음부터 그냥 복 얻었다. 물론 복이 뒤집히는 것도 있어요. 뒤집다 뜻도 있어요. 기앙화지면 그녀의 그녀의 예. 그 다음에 앙하는 거는 위를 보다. 앙과 위를 보고 눈. 그녀의 위로 보고 눈 누군 뭐뭐한 얼굴을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하들 말해서 쳐다보고 누운 거죠. 위를 쳐다보고 누운 여중의 얼굴이죠. 그렇죠? 그 위를 보고 누운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는 곧 이제 덮고는 이제 이 양반은 곧 내죠. 곧 그 다음에 구불이다. 구복 구복 구불이고 엎드리고 엎드렸다. 구불이고 엎드렸다. 어디에? 그녀의 베이비 복상 그녀의 베이에 뛰어버렸다. 그리고는 다음 장부입니다. 해고기 비부이 그다음에 금목 경구 휘지 요지 일어났어요. 그래. 한테 쓸게요. 이거는 거는 돌아보다. 해는 돌이키 뒤를 돌리죠. 그 뒤를 돌아보는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는 돌아보다 아니면 돌이키다. 돌아보기. 뒤를 돌아보고 기비부. 그 여정의 남편을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정의 남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돌아보면서 이가 나왔네. 말이죠. 보면서 그 다음에 번목 이건 번은 눈을 불알이다. 불알이다. 번목한 눈알 눈을
말이고 그다음에 경구. 이걸 기울다, 기울이다. 입을 기울이다. 이걸 비죽거리다. 비죽거리다. 죽는 있는 게 있죠. 뭐 물려가 죽는다든지 그죠. 벌칙 이렇게 하는 거 비죽거리면서. 비죽거리면서 또 말 있고요. 그다음에 휘. 휘두르다. 휘졌다. 휘두르다. 그다음 휘지. 그다음에 휘지 이시오. 휘지 이. 아 요지. 어, 휘 휘두르다. 요 흔들어 대다 흔들다. 이 지는 손을 얘기하는 거죠. 손. 손을 흔들고 어, 손을 휘두르고 어, 손을 흔들어 댔다. 들어보면서 가라고 이렇게 흔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지, 대면서 지가 바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비부 함소 경보 줄거렸어요. 여종의 남편이 함 먹었다 함소 웃음을 머금고 함소 웃음을 머금고 자 뭐뭐수로 가벼운 발걸음 경보 가벼운 걸음 가벼운 발걸음이겠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줄거 나가서 갔다. 동산에서 나가서 갔단 말이죠. 그다음 습관 입 사랑 그다음에 견 양반 나왔어요. 습관 어 이때 간 한 거는 때예요. 저녁 때 때간자예요. 예.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그 여종의 남편이죠. 그죠? 여종의 남편 비부. 비부가 입 들어오다 어디야? 사랑 사랑에 들어와 그 여종의 남편 사랑에 들어와 견 양반을 양반을 보고 하는 말이 견 양반을 양반을 보고 하는 말 그다음입니다. 이를 다시 볼까요? 어 서방주 서방주 아자 소인 선피지 영미 여하 이랬습니다. 서방 서방주 서방주 이랬습니다. 서방주 서방주 요건 님이에요. 서방미 서방미 목적이에요. 서방미 서방미 그러면서 어 아자 요 안은 아까 자예요. 그러면 저 자는 때와 때 시간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에 붙이는 점이 있어요. 아자 이런 거. 이것도 그냥 아까예요. 아까. 아 하나면서도 아까 아자 쓰는 아까. 자는 습관적으로 관수적 붙이는 점이 있어요. 때나 시간 때나 시간에 아까 소인 제가 선 지 요거는 뭐 어가 이때 지는 그곳이요. 거기 소일이 요즘 잘 피하다 거기에서 잘 피했는데 잘 피했는데 그 다음에 영리 다음에 하야 여하세 여하 영리하다는 말 썼죠. 영리하게 여하 하여했거든요. 영리하면 어떻습니까? 제 영리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영리. 아, 요 영자 쓰지 마음 심자 영 이렇게 쓰고 리따도 맞아. 요 이렇게 영리를 쓰게 돼. 양반할 여가 심는 기특기특 했어요. 양반 말
너의 죄는 넌 정말로 과연 정말로 아주 힘 난 너무 뭐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 있다 하는 대동사이요 일반 동사 재능이 있다 그럼 뛰어나다 있습니다 기특 아 이게 기특인데 기도 뛰어나다 턱도 뛰어나야 돼 뛰어날 기 뛰어날 턱 기특하고 기특하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누구 하는 거죠? 양반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려약지지 기불만호 그랬어요 골 그녀가 이제 이 남편은 지 마누라가 그 양반하고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걸려. 그녀가 만약 지지 그것을 알았다면 기 어찌 얻겠느냐. 어찌 불 뭐뭐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무안 무안하지 않겠느냐? 그다 보는 의문조별사예요. 예, 이게 의문부사죠. 무안하지 않겠느냐? 무안은 뭐야? 얼굴이 없다. 벨 낯이 없다. 낯 낯자고 낯 낯이거든요. 벨 얼굴이 벨 낯이 없다. 어찌 무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부활 여성의 남편 말하기를 연고 까닭었죠. 그렇죠. 연고하면은 그런 까닭으로 그 다음에 소인 적피였어요. 소인 적 그럼 곧 곧이 소인 곧 피기. 피했습니다. 의는 서술 좀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좀 읽어보시죠. 제가 이 화이트로도 지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지야 대기처 이언이었어요 지야 밤에 이러자 지 이러다 야 밤에 이러자 밤이 되자 밤이 돼요 누가요 비부죠 비부 요정의 남편이 대하다 있던 대답하다는 뜻이 아니고 대하다 마주한다 기처 그 아내를 마누라를 대하고 몸하고서 온 말하기를 마누라를 이쪽 속사지요? 예, 그렇죠? 말하기를 그 다음에 오간 서방주 여하허여 그 다음에 어원중 여차지차고 이랬어요 오간 나도자 때요 때간자요 낮에 낮에 서방주 밑에 주는 임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말로 서방님이 여 더불어 뭐뭐 함께 그 다음에 하허 을막적 이랬듯이만 이거는 어떤 여자와 더불어 어떤 여자 더불어 어디에서 어 동산 안 했어 어 원중 동산은 잠깐 제로 됐습니다 동산 안 했어 어떤 여자와 여차
여차여차 이러하고 일하다. 이러고 일하였기 때문에 여차여차했기 때문에 여차여차고로 이러다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생각했네. 오히려 그 다음 점입니다. 기화전 중화 즉 비이 이랬습니다. 머물까 염려된다. 머물을 염려하게 되고 근데 생각해서 몸의 장소 기화전 호박 그 다음에 충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꽃밭에 찌르다예요 찌르다 불을 찌르다 이것만 불을 놓다 불을 찌르다 고의로 불을 지르다 일부러 불을 지른 걸 흉하라고 해요 꽃밭 일부러 불을 지르다 이게 화전 흉화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 나와있는데 꽃밭 일부러 불을 지른다 또 젊은이 악기를 막는 거 또 젊은이 악기를 걸어치는 거 그렇지게 하는 이걸 기준 흉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꽃밭에다가 불을 지를까 일부러 불을 지를까 아니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그런 꼴이 될까봐 염려해서죠 염려해서 즉 곧 피했다 이랬는데 소설정에서의 피했다 지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주 EABB예요. 서방님이 서방님이 이 나를 EABB A를 B라고 얘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러면 놈 이놈 나를 재능이 있다고 기특하다고도 재능이 있다고 얘기했다 하고 의미는 소설 중에 있었죠. 지금 여차 말했죠. 여기다 여하고 같은 뜻이 뭐였어? 약이죠, 약. 2차전 이시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시 여차 약시 같은 말로 이렇게 쓰죠. 약시 여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편 이름 말하니까 아하, 요 남편이 그 양반 밑에 누가 치마를 덮어 쓰고 있던 게 양반이 치마 덮어도 여자가 난 줄 모르구나 하는 이제 그 여자놈이가 자기 신랑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봅시다. 초월 양반지사 신물 향인 발설자 양반의 이름 삼가 조심해서 상가심 상가 조심해서 상가해서 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향인 요건 향 뭐뭐에게 향하였다 뭐뭐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뭐를 발설하다는 말을 할지 말을 이런 걸 발설하지 마세요 이건 뭐지 뭐 야나 응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명령 부탁 주문 이런 걸 나타내는 종결사 여기 원래도 양반지사 것이 가만히 따지면 그거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되지 이 앞으로 도치됐어요 그죠 그냥 목적은 쭉 나간 경우 강조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냥 쭉 나가죠 또 이렇게 달 수 있어서 양반의 일은 물을 몸에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안 된다거든요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여기에서는 야만 써놨어요 야 안 써놨는데
자,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발설하지 말아라 했을 때 요약은 명령 주문의 종결사고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수술의 종결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 발설지역 위제 필이 대이 예. 약 만약 발설지역 발설하면 위제 오 뭐뭐 같애다 그 제가 되대에서 명사형 제가 됨 필 한 뜻이 그 다음에 이라 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 이런 뜻이 되시지 뭐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잘못해도 이에 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도치된 거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뭐뭐라고 크다고 생각 반드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설하면 그 다음에 의의는 소수의 명사 만약 발설하면요 제가 된 제가 됨이 한 듯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된다니까 남편이 부활 143페이지입니다 부활 네. 남편이 부활 아이를 오비 삼세 아야 나는 이 삼세 아 그러나죠. 비삼세 나는 삼세가 아니다. 이건 양 서술 종결사 판단 결정 단칭 어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기 어찌 이러함이 있겠느냐 셀루자 님들 같은 물이 새는 거 님들이 새는 거 다 루고 또 설도 세다예요. 구설이에요. 구설 그래서 우리 누설 도움주인 누설이 세다 다음에 이 무술할 뭐뭐할 여태 리는요 까달 아 요때는 이 까달이란 뜻은 없어요 이치 무술할 이치가 있겠소 그래서 한번 더 뭐뭐할 까달기 어찌 있겠소 하고 오문정에서 뜻이에요 이건 오문정에서 아 우리가 뭐뭐 할 리가 없다 이런 말 썼죠. 어? 뭐뭐 할 이게 한자예요. 이 한자.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까닭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부드럽게 와요. 어떻게 누설 할 리가 있겠습니다. 누설 할 까닭을 깨겠습니다. 그냥 누설 할 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 알아듣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 그다음에 불필. 자 이게 이제 불필을 당구이면서요. 이거 부는 부탁하다. 부탁이라는 명사예요. 당부를 하는 건 말로서 단단히 부탁하는 당부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라인은 부정사이고 필이라고 하면 아 이거 부분부정세? 부분부정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반드시 당부하는 것은 아니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필이 나한테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분부정이 아닌 경우, 이것이 이런 경우예요. 이거는 뭐할 필요가 있다. 당부할 필요가 있지 않다죠, 그렇죠? 당부할 필요가 있지 않다. 곧 당부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해 됐었습니까? 당부. 그러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문장. 들은 사람 이 얘기를 들은 문자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막 불을 하면은 뭐뭐 하지 않다 요거는 하지 않다고 요거는 뭐뭐 할 수 없다 답변이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 냉치예요. 냉치. 이건 치령이라 쓰게 되니까 아까서 치령.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P
비웃다래, 비웃다. 조소하다.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냉은 자, 냉은 보면 냉정하다, 냉담하다, 인정미가 없다 이런 뜻이고, 치는요 응급하다, 제기하다 뭐 이런 뭐 뜻을 갖고 이제 여기서 승립된 건데, 이빨치자가 아니고 이빨 뜻이 아니고요. 비웃다, 냉치 나오면 치는 냉치 나오면 영수가지 비웃다. 아 그냥 조수하다 이렇게, 이렇게 수거처럼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들이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48번 비 3세 앞.